이번에는 유니베이지로 베이스 깔아볼까요? 유니베이지? 자, 유니베이지 원코트 하고 변환할게요. 자, 먼저 메인으로 쓸 컬러는 브라운이니까 워터풀 브라운. 자, 가이드를 잡아주세요. 브러쉬 닦고. 자, 이렇게 일단 잡아놨어요. 여기에서 브러쉬 닦은 상태로 브러쉬 닦고 여기 지금 단차가 생겨 있잖아요. 이 단차를 없애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여기도 마찬가지 좀 두껍게 올라와 있는 거를 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브러쉬 닦아가면서 여기도 이게 허니컬러가 또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컬러감이 되게 진하게 나오면서 되게 이쁘거든요.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이제 경화할게요. 이렇게 하고 베이스. 자, 베이스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시고 나서 다시 한번 경화. 베이스 젤 미경화 닦아주시고요. 금박을. 좀 이렇게 끝쪽에다가 붙여주셔도 되고. 자, 지금 이렇게 그냥 뚱뚱뚱뚱 올려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한번 톡톡톡톡 쳐서 눌러주시면은 착! 밀착! 완벽하게 밀착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필름. 자, 이 상태에서 오버레이 없이 바로 컬러 투코. 지금 보시면은 호일 위에 이렇게 시럽질이 올라가면 되게 깊이감이 또 생겨요. 이렇게 투코. 이렇게 하고 사이드 풀어주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즈탑으로 한번 오버레이.
하고 경화. 자, 스탠다드 화이트 라인 그릴 거 하나, 마블할 거 하나 해서 총두개 덜어 주시고요. 젤 스타터 브러쉬 먹여서 전체적으로 믹싱하지 않아요? 끝에서부터. 끝에서부터 농도를 조절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컬러랑 화이트 사이에 이렇게 촘촘촘촘. 이런 식으로 마블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톡톡톡톡 마블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좀더 진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다시 한번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블 들어간 사이드 그냥 테두리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도 이렇게 너무 이게 동떨어져 있으면은 여기서 이어주셔도 돼요. 경화할게요. 매트로 할까요? 매트. 솔직히 흑당 마블은 좀 손이 많이 가는 마블 아트예요. 제가 마블을 되게 많이 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마블 중에 얘가 손이 제일 많이 갔고 완성도도 얘가 제일 좀 높은 편인 것 같거든요. 해놓고 봤을 때 자, 이제 실키 탑젤 젤 스타터로 미경화 닦을게요.